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계속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 찾아봐야 될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CPI 해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이제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네. 바로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매도세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게 뭐 우크라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예, 계세요? 뭐, 이미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8.5% 40년의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부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를 계속해서 상승하게 만들고 있는 주요 배경, 그리고 40년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만들어낸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밤 언론에서도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그 여름철이 도래가 되면서 그리고 여름철이 도래되면 이제 하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가솔린 가격 4달러, 갤런당 4달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그 원유의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 영향을 상당 주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헤쳐나가고 여기서 투자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페드,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전략, 이제는 그들의 평가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그들은 지금 현재 어쩌면 강력한 고용 시장의 지속이라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떤 그 지렛대 삼아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고용이 증가되는 업종, 고용이 결국은 모든 경제 순환고리에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향후 미래의 투자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실적과 연관이 있고 투자라는 부분은 2년물, 10년물,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떤 그 상승이랄지 역전 현상이랄지 이런 부분과 이 투자 부분은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 시청자는 큰 그림 속에서 아울러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장 영향을 알려면은 결국은 고용 지표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최근에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골드만에서도 38% 네네. 정도로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된다.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예, 계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 사실은 앞서서 제가 이제 그 경제 순환고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순환고리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네.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네. 투자가 늘어나고 여기서 투자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투자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결국은 국채금리, 채권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국채금리의 방향성.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그 지난밤 2.7% 2.75% 내외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 과연 3%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장기와 단기 간의 금리 차이가 되겠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에 한 차례 좀 발생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역전현상,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탄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장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돈의 차입이 되겠습니다. 채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같은 경우에는 2년물, 운영 자금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다 보니까 그 운영 자금의 어떤 그 쇼티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장기 투자는 조금은 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장기와 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부분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왜 이런 현상들이 경기 침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다.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5개월 정도에서 한 13개월, 한 1년 이내에 어떤 그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 물론 페드는 미국 연준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QT 긴축이란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도 사용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은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고용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 업종에 분명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고용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 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기 침체 쪽까지는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게 고용이 확대가 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게 그 증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유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간밤에는 좀 튀기는 했습니다. 유가가. 근데 OPEC에서도 뭐 최악의 오일 쇼크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유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그런 말이 조금 있었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의 움직임 어느 누구도 사실은 담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하지만 이제 그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이제 뭐 기름에 이제 에탄올을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그 가솔린의 단가를 판매 단가를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는 물가나 미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목에 찼다. 국제 유가가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밤 이제 그 100달러를 돌파하는 101달러 마감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일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라는 그러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지난밤 조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는데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OPEC 플러스의 공급 측면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기름 원유의 대체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 셰일오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100달러가 넘어있는, 평균적으로 100달러가 넘어있는 상황. 과연 셰일가스의 증산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조금은 좀 안정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하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장기화. 최근 들어서 점점 그 뉴스에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수위가 중국 봉쇄에 대한 그 뉴스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 봉쇄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공급망 지연이라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에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다수의 실물 어떤 그 제품이 그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악재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주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달러 환율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좀 달러 인덱스도 100을 터치를 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업에는 수출 이제 무역 적자 확대 이런 네.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넘어섰죠. 네. 1,240원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원달러 환율, 이를 과연 원화의 약세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달러의 강세 때문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화의 약세라기보다는 그 달러화의 강세로 생각하는 게 낫겠다.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화의 약세라는 부분은 원화의 약세라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방금 질문을 주셨던 무역 적자, 소위 말하는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제 그 펀더멘탈이 약화되어진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펀더멘탈이 약화되어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환율로 나타나게 되면서 원화의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원화의 진정한 약세로 보기보다는 달러화의 강세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낫다,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긴축 기조, 미국 당장 5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양적 긴축, QT, 950억 달러, 한 달에 950억 달러를 줄여나갈 것이고 또 하나, 빅스텝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당연히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 무역 적자와 우리가 관련을 지어서 지금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섹터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도 분명히 많이 있다. 늘어나는 업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석유제품, 가전, 컴퓨터, 반도체. 결국은 필수 원자재와 그리고 또 하나 IT 가전 쪽에 그 어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긴축 기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나타나는 거지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사실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총재가 없습니다. 네, 내일이죠.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 내일에서 사실은 그 지금 총재 그 직무 대리 체제로 지금 가고 네.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5월 10일부터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실제로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분명한 거, 금리 인상의 단행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 기조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죠. 3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4.1%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 지난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4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 대외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역행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게 결국은 은행업종, 금융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업종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과연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근데 그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신정부 출범과 맞물린 각종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주택 규제의 완화, 그다음에 대출 규제의 완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당연히 이렇죠. 순이자 마진 부분의 추이, 네. 대선 중단금의 추이. 이 부분 꼭 살펴보시면서 은행권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춘 은행권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마침 이번 주는 미국에서도 주요 금융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참조하시면서 우리 시장의 변화까지 접목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긴축 기조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는 게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기보다는 물밑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더 집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뭐 CPI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고용 투자 확대가 되고 있다.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이런 부분들 지금 적용을 해주셨고 뭐 지금 뭐 금리 인상 지금 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는 결국은 하는 방향이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